올해부터 3D 프린터 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3D 프린터 활용도가 높아지고 관련 기술도 업그레이드돼 시장 활성화가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는 최근 연간 기술, 미디어 및 통신 보고서를 발표하고 3D 프린터 산업이 올해부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기업용 3D 프린터와 소재, 서비스를 포함한 B2B 매출이 21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020년에는 24억 파운드를 기록하며 12.5%의 매출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견해입니다. 이 같은 매출 성장률은 지난 몇 년간의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각 기업들이 프로토타이핑 용도 이상으로 3D 프린터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3D 프린터가 여러 소재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발전을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플라스틱보다 금속 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3D 프린터는 프로토타이핑과 특정 최종 부품 제작에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일선 사업의 활용도와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금속 제조가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속 부품 제조 시장의 규모가 1조 달러로 보고 있으며 3D 프린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해당 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딜로이트는 현 추세라면 오는 2022년까지 금속 3D 프린팅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을 냈습니다.